아름다움은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정의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합니다. 과학자에게 아름다움은 수학 방정식을 풀 때 주어지는 우아한 해답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 작품에 드러난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대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대한 창조 질서의 표현으로 본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적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함으로 아름다움의 정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수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나 성질, 판단,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정의를 내리든 아름다움이 어떤 힘을 지녔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우리는 아름다움 앞에서 변화합니다. 아름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아름다움으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들이 주장하듯이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힘을 지녔다면 아름다움은 자연의 힘 가운데 가장 기이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력이나 전자력과는 달리 아름다움의 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잠들어 있죠. 아름다움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는 휴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뿐이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에만 아름다움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삶이 불완전성에서 완전함을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자신도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 충격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경험 속에서 균형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물 안에 늘 존재하죠. 아름다움이 절대 존재할 리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찾아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성각자들이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경험과 저 경험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고유한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로써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 순간이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주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순간에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저녁 노을이나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볼 때 혹은 좋아하는 작가의 예술 작품을 볼 때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단순히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름다움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름답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마법과 같이 신비로운 체험이죠. 여성이 출산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게 되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색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지구의 방식임을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새 생명의 탄생뿐 아니라 생명의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징조들을 지켜보곤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여성은 격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죠. 출산하는 여성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몸에서는 피와 양수가 흐릅니다. 죽음의 순간이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나 똑같이 고통의 징후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긍정하는 지혜로 변화시켜 치유의 토대를 마련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서구의 과학계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아름다움의 변화의 힘이 있다는 의견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은 단순히 저녁 노을이나 늦여름 폭풍우가 그치고 뜬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 그 자체, 특히 우리 자신이 경험입니다. 지구의 생명체 중 인간에게만 주변 세상과 자신의 경험에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몸 안의 감정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우리 몸 너머의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감정의 형태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움에 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상처와 고난, 아픔을 뛰어넘어 만물에 이미 깃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는 과거의 현인들뿐 아니라 현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삶도 도움이 됩니다. 1997년 세상은 위대한 스승 마더 테레사를 잃었죠. 마더라고 불렸던 이 위대한 여성은 인도 콜카타에 있는 자택 근처를 오가며 누구도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도랑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났고 계곡에서는 상한 음식과 정체불명의 사체가 부패하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길을 가다가 소의 배설물을 자주 목격했는데 어느 날 똥 속에서 자라는 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통해 누추한 길거리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테레사 수녀 같은 현인들은 어떤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아름다움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나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삶은 아름다움을 찾아낼 기회이자 어디에서든 찾아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투영된 것들이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가죠.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낍니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입니다. 삶은 기도이죠.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늘 평화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신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동기를 숨기지 말고 응답에 둘러싸여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에워싸여 기쁨이 충만함을 느껴야 하는 거죠. 이는 기도가 의식이라는 양자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았을 때의 충만감을 진심으로 느껴야만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 기도를 올렸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그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치유된 삶과 치유된 관계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낄 때, 세상의 평화에 에워싸인 것처럼 느낄 때 그 감정이 언어이자 기도가 되어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기도이다 라는 이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실패 없이 응답받는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로 선택한 그것이 되어야 하는 점이죠.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란다면 내면에서 그런 자질을 키워야 신의 마음이 그것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바란다면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어두운 밤길을 걸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것을 치유하는 열쇠는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의 도구를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극복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처하는 강력한 비밀이죠. 살아가며 인생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을 내가 자초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상처받은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에 성공하려면 상처를 준 사람부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까지 상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상처받은 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동안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도록 자신의 상처를 잠시 한편으로 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언가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어떤 상황이 갖는 대칭성, 균형, 인간관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법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하게 되고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가슴을 핥힌 사건들이 달리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상처는 지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우리 주변 세상이 더도 덜도 아닌 우리 자신이 됨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최종적으로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 역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넘어 세상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갖는 새로운 감정들은 기도가 되어 주변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기도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한마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반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